안녕하세요. 면접형 면접오빠 이혁입니다.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질문을 올려주셨던 현직자 인터뷰할 때 어떤 질문을 하는 게 좋은가요? 현직자 인터뷰 어떻게 돼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전에 퇴산 입학경제 때 이 영상 올려드리고 많은 분들이 현장을 막 이렇게 가셨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성공하신 분들도 있고 뭐 가긴 갔는데 뭐 쭈뼛쭈뼛하고 뭐 제대로 해서 성공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하지만 저희는 이 일들이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다 현직자를 만나서 정말 그 사업에 대한 거, 산업에 대한 거, 기업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다 배울 수 있다면 사실 뭐 우리나라의 모든 취업 준비가 이렇게 건전해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정확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현직자 인터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현직자 인터뷰를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사실은요, 지원 동기나 입사 후 포부 뭐 이런 부분들을 쓰기가 너무 어려워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업 분석도 하고 기업 분석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면서 그 안에서 굳이 없었던 나의 지원 동기를 끄집어내는 거, 굳이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오류는 여러분들이 온라인 통해서 또 찾아볼 수 있는 정보들 가지고 뭐 다트도 보고 또 신문 기사도 스크랩 해보고 뭐 이래가지고 액세스할 수 있는 정보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건 가공된 정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문 기사들 대부분은 그 기업 홍보팀이 내는 겁니다. 팩트가 아닌 건 아니지만 그래서 조금 과장되고 부풀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너무 그것만 이제 보고 갔을 때 조금 정확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경영학과라든지 재무회계를 공부하신 분이 아닌 다음에야 다트를 보고 이런 거는요, 사실 오류의 확률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이거를 이해하고 보는 게 아니라면 그런 식으로 산업 분석하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가장 정확한 그리고 살아있는 정보를 캐치하기 위해서 현직자를 인터뷰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직자 인터뷰에 대해서 많은 이미 BP, 베스트 프랙티스들이 있어요. 제가 그거는 실제로 하셨던 분들을 한번 인터뷰해서 그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서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라는 것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컨텐츠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어쨌든 현직자 인터뷰를 어떤 질문을 가지고 할 것이냐에 포커싱을 맞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직자 인터뷰를 언제 해야 될까요? 사실 현직자 인터뷰는요,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 앞단에서부터 하시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현직자 인터뷰를 따야지 라고 맞먹고 하시는 것보다는 아르바이트를 하든 대외활동을 하든 인턴을 하든 뭘 하든 내가 만나는 모든 현직자에게 이런 관점을 가지고 미리미리 질문하고 미리미리 기록을 남겨서 내 취업과 직무 전문성을 정리해 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미리미리 해두신 분이야 뭐 당연히 오케이 이거 좋은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적어도 1차 면접 직전, 직무 면접 직전에 꼭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직무 면접관들이 어떤 거를 검증하려고 할까요?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겠지만 두 가지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지원자가 직무와 산업에 대한 이해가 있는가, 적어도 개념 정도는 가지고 있는가,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검증 포인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직무 강점이 있는가, 그 일을 잘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인가에 대한 검증입니다. 이거 경험이 없으면 사실 굉장히 증명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경력도 경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중고 신입도 경험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아르바이트도 경험이 있는 거예요. 청년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세요. 저는 경험이 없어요. 경험이 없어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여러분 안에 이미 너무나도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이 관점, 안경이라는 프레임을 직무 관점으로 보지 못한 것 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해나가도록 할 겁니다. 컨텐츠 계속 업로드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갑자기 구독, 좋아요, 알람 광고를 했는데 어찌됐건 그거를 하시면서 저와 함께 해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직무 면접관이 검증하고자 하는 거 핵심은 직무 강점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거를 유념하시면 돼요. 이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것을 어떻게 검증할 거냐, 이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현직자에게 이 정도의 질문을 미리 준비해서 가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요, 시장에서의 위치는 어떻고 이 회사만의 경쟁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산업 분석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산업의 특징도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 기업의
지원 동기, 이 기업의 강점을 찾아내는 데 그 목적이 있어요. 결국은 이 첫 번째 질문을 알기 위한 겁니다. 현직자는요, 뭐 입사한 지 뭐 한 달, 두 달 되신 분이 아니라면 계속해서 그게 고민인 사람이에요. 영업이건 마케팅이건 인사건 뭐 기획이건 생산이건 뭐건 자신들의 경쟁력이 뭔지 그걸 더 높이기 위해서 모두가 고민하고 달려들고 연구하고 밤새고 아, 요즘 밤 오세나? 어쨌든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복잡한 분석과 계산과 막 조사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현직자 가서 찾아가서 인터뷰해보면 그게 훨씬 정확하고 살아있는 데이터일 수 있다. 두 번째 질문은요. 경쟁사는 어디고 그곳과 대비해서 당신의 회사의 차별화 포인트가 뭔지를 묻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경쟁사라는 인식, 경쟁사가 이 회사의 레벨을 결정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마케팅팀에서 어떤 일들을 했냐면 이제 새로운 브랜드가 런칭을 했어요. 뭐 새로운 그때 이제 스파오였던 것 같아요. 스파오가 런칭을 할 때 이게 종합 SPA 브랜드잖아요. 그때 SPA 잘 나가던 브랜드가 유니클로 뭐 자라 이런 거에서 이미 뭐 뜬 브랜드들이죠. 그런 거랑 같은 레벨에서 경쟁사다라고 우리가 광고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뭐 한일 명동에 이제 브랜드 처음 런칭할 때였는데 그때 뭐가 있겠어요. 이제 새로 시작하는 SPA 브랜드인데 근데 그냥 자 SPA 한일자원 이렇게 광고를 때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경쟁사 야 유니클로의 경쟁사가 스파오래 이걸 그냥 바로 포지셔닝을 머릿속에 넣어버리는 아주 좋은 전략이었죠. 뭐 근데 실제로 경쟁사냐 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았어. 유니클로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어찌 됐건 그런 마케팅 전략일 수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서 그냥 있는 정보들만 가지고 아 여기 회사의 경쟁사는 여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실제로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사업적으로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오류가 없도록 현직자에게 한번 점검을 해보신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경쟁사까지 이제 물어봤다면 이제부터는 기업 조사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당신이 이 기업에 다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계획인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앞에 두 개는 산업에 대한 이 기업의 경쟁력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이제 이 내용은 조금 다른 거예요. 이거를 EVP라고 합니다. Employee Value Proposition. 그래서 이게 인사 전문 용어인데요. 모든 기업의 인사팀들은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몰입할 수 있도록 어떤 가치를 설계를 하고 그 의도적으로 제도에도 담고 문화에도 담고 캠페인에도 담아요. 이런 내용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물어봐야 될 질문은요.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인정받는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회사의 인재상을 홈페이지에 올려놓긴 하지만 그게 그 회사의 진짜 인재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 이런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뭐 상위층, 그러니까 정말 임원진이 되면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중간, 허리층에서는 안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그 인재상이라는 거가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고 회사가 이런 걸 지향해요 라는 것들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큰 기업들도 회사 인재상이라든지 기업 문화라는 거를 회사가 정리하지 않고 인사 컨설팅 폼에다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그런 경우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있던 회사에서는 제가 그런 것들을 실제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조사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주 유사한 대기업들이 다 컨설팅 펌들. 그래서 컨설팅 펌들 만나보면요. 다 내가 어느 회사 인사 핵심같이 만들었다. 어떤 회사 EVP 설계했다. 뭐 이런 데가 되게 많아요. 실제 회사에서 주장하는 바와 실제가 다를 수가 있다. 요 부분들을 인지하시고 요 네 가지 질문을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현직자 인터뷰할 때 주의할 시점이 몇 가지 있어요. 먼저 현직자에게 면접을 앞두고 있다라는 말은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걸 얘기하는 순간 현직자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현직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말 잘못하면 이 사람 괜히 그것 때문에 떨어지면 어떡해. 꼭 그게 내 책임인 것 같잖아요. 그런 부담감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사람 면접 본다고 하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대위비인 것 같고 뭔가 회사에 대해서 얘기해주면 혼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냥 내가 설령 면접을 앞두고 있다 할지라도 아 제가 이 산업, 이 기업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조사 중입니다. 편하게 그냥 잠깐만 저 인터뷰 해주시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게 부담 없이 서로 윈하는 비결이에요. 두 번째는요. 정답을 요구하지 마세요. 현직자가 생각하는 그 시야, 그 관점과 해석을 그냥 여러분들을 받으시는 게 목표지 그게 맞냐 틀리냐를 판단하시는 여러분 역할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을 했는데 이게 비슷한 얘기를 해. 그럼 그건 진짜 맞는 거예요. 그거를 면접 때 이야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람의 의견을 받고 그 사람의 생각, 이 사람의 답변이 되게 허접할 수도 있어요. 그런 한심한 분들 많아. 그런 분들 이직하기 쉽지 않은데. 여러분 그런 분 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현직자 인터뷰를 왔을 때 정말 회사에서 멋있게 그리고 회사의 정말 장단점을 샤프하고 정말 분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핵심 인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한두 명에 그치지 마세요. 이게 한 명, 여러분이 만난 한 명이 정말 답변을 잘해준 사람이면 상관없는데 정말 허접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얘기만 듣고 나서 야 이러면서 이러면서 했어? 이래가지고 면접장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니만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만나보고 제가 보기엔 최소 5명, 최소 5명, 그리고 많다면 12명까지 해보시는 게 좋아요. 지난번에 영상에 올려드렸지만 어떤 분은 20몇 명을 만난 분도 있었어요. 만나는 거 쉬워요. 그냥 사업 가시면 돼요. 가서 지나는 사람 붙잡으면 뭐 한 90% 나 현직자야. 그러니까 그분들 인터뷰하는 스킬을 배우는 것 자체가 또 여러분의 굉장히 강력한 강점이 되는 거예요. 의사소통 능력, 도전정신, 적극성, 로열티 이런 모든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솔루션입니다. 네 번째는요, 경쟁사도 동일하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경쟁사도 많이 해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한두 명 정도를 동일한 방식으로 해서 크로스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거의 완벽에 가까워집니다. 그럼 경쟁사에 대한 조사를 해보잖아요. 그럼 현직자도 모르는 내용이 나올 거야. 그럼 그 내용을 그냥 면접 때 딱 던지시면 너무나도 가뿐하게 면접 그냥 한 방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직자 인터뷰는 너무 좋고 중요한 팁이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 뭘까요? 현장으로 가서 만나라. 현장에 답이 있답니다.